스승님에게 사람들은 여러 수식어를 붙였다. 하남 스님의 전법 제자, 한국 불교의 참된 수자이자 한국 불교의 살아있는 전설. 그러나 은사 스님은 스스로를 아무 쓸모없는 늙은 소나무라 하셨다. 그러나 제자들에게는 천년만년 변함없이 산중을 지켜주신 청정승가의 표상이었다. 첫눈에 뵀을 때, 아, 바로 이분이 신성이구나, 이런 느낌을 받았고, 어른께서 하신 말씀은 중으로도 한다는 것이 대단히 어려운 일이다. 등 뜨시고 배부르고 편하게 살라는 게 아니다. 모든 것을 남녀가 할 수 있는 걸 다 해야 된다. 첫째 밥도 해야 되고, 사내가 나무도 해야 되고, 들에가 김도 매야 되고, 빨래도 해야 되고, 청소도 해야 되고, 물도 배워야 되고, 모든 것이 힘드는 일이 많다. 걸리게 막 하겠냐, 이러겠냐고 해서 자신 있다 소리는 감히 못하겠고 명령하신 대로 다 따르겠습니다고 대답을 했죠. 우리 스님을 처음 뵌 것은 원래 이제 출가는 지금 불교TV 회장을 하고 있는 성우 스님하고 인연이 있어가지고 파계사에 출가를 하게 됐습니다. 출가를 하게 됐는데 처음 성우 스님과 파계사 갔을 때 이제 노장님을 참 처음 뵀는데 그때마다 제가 불교적인 소양이 별로 없어가지고 그렇게 연세가 드신 스님을 제가 뵙지는 못했습니다. 제가 이제 출가했을 때 벌써 70 초에 저희 스님은 벌써 아마 60이 그 넘으신 하여튼 아마 연세였습니다. 세속 나이가. 근데 수행자로서 여러 가지 면모가 아주 물씬 풍기고 또 그 안전 자세 하나하나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 보통 평범한 스님이 아니다는 생각은 이제 들었습니다. 아주 대중이 많이 살았어요. 제가 출가해 왔을 때, 왔을 때만 해도 이제 한 50명이라는 대중이 살고 있었습니다. 예. 살고 있었는데, 와서 보니까, 아, 여기가 참으로 중이 사는 곳이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첫째는 오자마자 종무소에 들려가지고 주지심께 인사를 올리고, 그 나머지는 이제 거기 있는 모두 삼직 시민에다 인사를 올리고서 그렇게 하고선 금방에 들어가서 저녁 고향을 하게 되는데 목에다가 상을 하나 차려주고서 대중이 쭉 어간에는 전부 50대 이상 60대 노시민이 가서 앉아있고 아랫목 쪽에는 전부 40대 되는 그런 분들이 쭉 앉아있고 목에는 한 30대에서 40대 되는 분들이 앉아있고 탁자 밑에는 전부 20대에서부터 10대 그런 분들이 쭉 앉아가지고 우리 또래도 몇 사람이 있는 거라고 기억을 합니다. 그 촌놈이 거기 가서 대중이 많은데 가서 질리가지고 눈도 제대로 뜨지도 못하고 말이에요. 예, 아래 앉아서 계단상에다 차려주는 밥상에 밥을 먹는지 마는지 그렇게 하고서 식사를 해서 예,
죽음이 사는 분위기였었습니다. 그때는. 예. 늘 이렇게 대중이 이제 그 바로 큰 방에서 바로 공연을 하는데 당시 때 이제 당신 상자인 그 지금 돈 스님이 주지였습니다. 주지였는데 그 바로 공연을 이렇게 쭉 할 때 보면은 당신이 상자가 주지인데 주지고 당신은 저 보니까 그 위치가 은사인데 바로 공양할 때 꼭 주지부터 먼저 바로 밥을 받겠습니다. 그런 것들은 어른이 보면 요즘 아마 그런 법들을 옛날 뭐야 어른 스님이 잘 지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스님은 그런 법도를 전례된 법도를 할까 이걸 굉장하게 중요시 아마 여겼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살면서 많이 배웠죠. 고성 스님은 미술을 넘어 90년세에도 대중과 함께 초성 예불을 올리고 바로 공양을 함께했다. 승가의 기본은 대중과 화합해 생활하는 것이라던 은사 스님. 스님은 출가 수행자의 걸어갈 길을 몸소 제자들에게 보여주며 말없이 가르침을 전했다. 우리가 보통 승려들이 모아 사는데 하는 규범이 있지 않습니까? 초석 여불이라든지 뭐 삼식 여불 또 공양을 모두 함께 하는 거를 90이 다 되더까지 꼭 같이 하셨어요. 그래서 90 연세가 다 달아서 자 그때부터 이제 좀 그걸 안 하시고 홀로 시자를 두고서 그걸 하셨지. 그전에는 제가 23년 모셨는데 쭉 같이 꼭 같이 행동하시고 하시고 항상 컴바에서 공양 하시면 공양 끝에 늘 간단하게 대중에게 늘 하시는 말씀이 죽음은 죽는 자리해야 되는 거다. 우리가 출가한 것이 죽는 것을 자리 잡고 출가한 것이지 그 외에 무슨 일이 있겠느냐 하는 말씀을 남기시오. 그 노장님이 대중목욕탕을 많이 가시고 싶어 했어요. 그런데 그때는 당신 자력으로 대중목욕탕을 가시기는 기력이 좀 부쳐가지고 상자 한 두 사람 모시고 가야 되는데 지금 동아서 부주질 하고 있는 성수 스님하고 이제 나하고 노장님 모시고 이제 목욕탕 가가지고 그러니까 그 목욕도 하고 그래서 당신이 하여튼 즐거워 하시던 그 모습을 보면서 지금도 아주 참 그 노장님에 대한 하여튼 그 참 뭐랄까 각별한 어떤 그걸 남아 있습니다. 네. 네, 일상생활을 하시는 보면 완전히 무심해서 놀고 살고 계세요. 천진하고 꼭 어린아이 같듯이 아무것도 조작이 없고 남이 찾아오면 뭐 또 이렇게 위를 갖추거나 뭐 이런 게 없고 있는 그대로 내 보이시고 네. 누가 와서 무슨 당신한테 귀그시는 소리 해도 그냥 바람진이 같이 들어드는 그런 문을 지내오셨지 뭘 하시는 걸 못 봤어요. 또 신도가 일단 스님의 누구나 가서 도를 묻는 데는 아주 엄격하시고 철저하시고 그래서 항상 대중 모임 하신 말씀이 무상이 신속해서 곧 큰 일이 닥쳐오는데 왜 흥둥거리느냐 하는 말씀을 늘 주고하시다시피 고성당 종협 스님은 일생 동안 선원에만 다니며 참선 수행만 한 조계종 최고의 수행자라는 칭송을 받을 정도로 선승 중에 선승으로 평가받고 있다. 고성 스님은 묘향산, 금강산, 구월산, 지리산 등 선객이 수행처로 삼아야 한다는 4대 명산에서 흔들림 없이 정진했다. 그러나 그 수행 정진은 혼자만의 수행이 아닌 대중과 함께하는 수행이었다. 독각승이기보다 함께 깨침을 나르며 스승과 제자가 서로 비추어 볼 수 있도록 출가 수행자의 거울이 되어주셨다. 우선 사라호 태풍 때
제가 직접 모시고 있어서 겪은 일입니다. 그때 당신이 있는 토굴거 일광동교라고 크게 여태 골짜기에서 나오는 물이 많이 불어났단 말이에요. 불어나서 그것이 집으로 자꾸 번져 들어오니까 깨딱하면 이제 토굴이 떠내려가게 되겠나 싶어서 보니까 대중을 좀 동원해서 그 물을 막아야 된다고 이제 올라가서 당신이 맨 앞에 나서가지고 바로 산 밑에까지 가서 큰 돌을 하나 안고 이쪽으로 이제 옮기려고 하는 찰나에 산 사태가 나버렸습니다. 확! 사태가 났는데 그 사태가 그대로 몽장 다 뒤집어 썼어요. 우리도 뒤에서 돌을 그 하다가 응급에 놀라가지고 어른이 뭐 뒤에 있는 것도 생각 못하고 도망가기 바빠서 한참 내려오다가 돌아보니까 노인이 안 계시는 거예요. 어떻게 됐나 돌아보니까 거기에서 개울을 훌쩍 뛰어넘어서 저걸 가서 우뚝서게 골짜기 물이 얼마나 거세게 산골물이 내려오는데 그 폭이 제가 다 한 5-6m 넘는 폭으로 물이 내려오는데 그걸 어떻게 뛰어넘으셨는지 넘어가서 우뚝서게 모두 혹을 뒤집어서 신이 어떻게 된 겁니까? 나도 모르겠다. 천만 원 산이 확 터져 넘을 때는 그만 안고 들어놓는데 편안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누가 번쩍 들어서 집어 던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다. 그런데 보통 이게 개울놈이 와서 썼다. 한나도 무슨 상처 난 게 없어. 그대로. 흙더미 속에서 은사스님을 꺼내준 손길은 과연 누구의 것이었을까? 고성스님의 수행을 아낀 관음보살의 현현이었던가? 그때는 진에 나가서 어떤 화엄사라고 파괴사 포교당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가서 계시는데 어느 날 갑작스레 자다가 입이 돌아가셨어요. 몇 달을 두고 치료해서 다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병원에도 다니도 안 되고 하니까 이제는 파괴사한테 토굴에 가서 이제 다시는 두문 부출해야 되구나 하고 작심하고 있는 저녁에 밤에 아주 백발이 생성한 신성 같은 병이 있는 사람이 어디가 그렇게 아프냐고 이런 못들 하는 거야. 아, 입이 돌아가서 이러다가 아, 그거는 그러면 침을 맞아야지. 그럼 내가 침을 가져오니 침을 놔주겠다고. 아, 이거 저는 침 못 맞습니다. 아, 그 침을 맞아야지 한데 하면서 침을 거머쥐고서 턱을 뻗으고 확 찌르는데 아이고 아파라 하고 소리를 탁 깨버렸다. 그러면 그 와사지 여상으로 돌아와 대개 화상이 아는 사람은 치료하고 나도 약간 입이 좀 빼딱한데 그거는 전혀 그런 게 없어요. 예. 고성스님의 이 같은 일화는 어쩌면 믿음 약한 이들에게는 지어낸 이야기로 들릴 수도 있다. 그러나 고성스님의 수행력을 아는 이들은 그 같은 기담이 모두 스님의 수행을 도우려는 부처님의 손길이라고 여긴다. 무인년에 그 오대산에 한참 나시면서 12월 달인데 밤에 정진 하시다가 무뜩 당신이 경계가 달라지니까 바로 조실방으로 찾아 들어가서 찾아 들어가서 아무 말씀도 안 하고 조실심 앞에 딱 합장을 썼던 스님과 한암심이 한번 쳐다보고 바로 그 자리에서 간지를 내가지고 천법계를 그대로 써주셨어요. 그래서 그 천법계의 그 덩어리에 가서 호송이라는 글자가 들어서 호를 고송이라고 호를 한다.
근데 우리 이제 고성 큰스님 이제 수행은 보통 일반 요새 성격에 따라서 조금 다른 뭐가 있어요. 무슨 다른 거냐? 아까 지금 계문에서도 얘기가 됐습니다만 특별히 앉아서 정진을 한다고 애쓰는 것도 없고 또 그렇다고 해서 누구처럼 경을 뭐 부지런히 읽는 것도 아니고 또 그렇다고 뭐 계율에 얽매여 가지고 말이야. 그거는 사소불이한 소재라는 얽매려고 안 해요. 예. 그래서 참 무심합도문으로 마음무시 도에 합하는 소요자재하게 이렇게 한 평생을 진행으로 합니다. 그런데도 유시 어떤 사람이 가서 도를 묻는다면 아주 번개같이 날카롭게. 난 혼자 있어본 일이 없어. 이 대중에서 하지. 혼자 있으면 나타밖에 안 댕기고 망상이 더 많은 기라. 혼자 있다고 망상이 없는 건 아니야. 혼자 살아도 더 아프거든. 스님은 출가 수행자가 혼자 있으면 망상이 많아지고 생각이 좁아진다고 했다. 수행승이 토굴서 혼자 생활하는 것은 한 소식 들은 후에나 할 보림의 기간이라고 했다. 깨달음의 길을 들이는 기간. 그것이 아니라면 혼자 하는 독살이는 독이 될 수 있다고 은사 스님은 말씀하셨다. 그렇게 출가 수행자는 대중 속에서 함께 호흡하고 서로를 비추어 닦아가는 길이 더 중요하다고 항상 말씀하시며 그것을 몸소 실천으로 보여주셨다. 생신에 대중이 다 모여가지고 큰심 오는 생신이니까 저희들에게 좋은 말씀 한 말씀 해주십시오 하니까 하신 말씀이 천한 만례가 천가지 말과 만가지 생각이 불여 일묵이라 한 말 없는 것만 갖지 못하다고. 예. 결국 뭐 수행을 열심히 하라는 말씀을 많이 했는데 그때는 뭐 그런 수행이나 정진보다는 그 외부의 여러 가지 하여튼 바깥 일에 많이 치우쳐가지고 바쁘게 제가 돌아다녔기 때문에 아마 어른이 보실 때는 대단히 안타까웠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분은 무심도인이라고 이렇게 보면 됩니다. 예? 무심도인입니다. 뭐 일에 대해서 무슨 생각을 두고 뭘 어떻게 해야지 뭘 어떻게 하는가. 제가 20년을, 23년을 모시고 살아도 한 번도 사중일에 대해서 왜 그런 일을 그렇게 하느냐 하는 걸 못 들어봤어요. 언제든 불러가서 무슨 일을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한다든지 그런 걸 못 들어봐요. 제가 올라가서 스님 이번에 무슨 일을 이렇게 해야 돼서 네가 알아 하라 물론 그 한마디입니다. 네. 2003년 9월 22일 오전 0시 40분 파계사를 지키던 오래된 소나무 고성 스님은 이승의 허물을 미련 없이 벗어버렸다. 단 하루를 살아도 순간순간 깨어있으면 영원 불변한다는 은사 스님의 가르침. 남은 제자들에게는 평생 잊지 못할 당부로 남았다. 정말 철저하게 공부에 매진하라고 아마 말씀을 계셨겠나 싶습니다. 칭찬? 무슨 칭찬을 하겠습니까? 내가 무슨 중으로서 잘했다고 나한테 무슨 칭찬을 하시겠어? 오히려 야단치시겠죠. 넌 여태까지 한 게 뭐냐? 어? 내놔 봐라 이러시겠죠. 산지에 아무 쓸 데가 없거든. 마른 늙은 노송나무 나무 제목도 못 되고 불에 열 것도 뗄 것도 없고 산지에 그대로 막 걸어서 3년 말년 가도 견디기 없어. 응? 이 산에 내가 올 때는 좀 똑같아. 네. 철립이 그렇게 많지만 두 달빙이 하나 떠가 똑같이 천 개만 개도 안 내리네. 나의 스승 나의 은사 고성 큰 스님. 이제는 제자도 어느덧 80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불초 제자는 은사 스님을 생각하며 출가 수행자로서 걸어온 길을 찬찬히 돌아봅니다. 수행의 거울이 되어주신 스승님, 당신이 그립습니다.